충북에서도 봄 기운이 돌면 제일 먼저 활기를 띠는 곳. 봄마을이 축제 분위기로 떠들썩한 옥천군 이원면입니다. 체험거리가 많아서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 품종도 다양하고 가격도 싸고 참 맛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묘목단지 옥천에는 유명한 나무꾼도 있는데요. 나무꾼이 사는 마을의 어느 봄날을 따라가 봅니다. 옥천군 이원면에서도 제법 규모가 큰 묘목농원. 한 그루의 나무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부친의 극진한 나무 사랑으로 50년 전통을 쌓아온 곳인데요. 지금은 대를 이어 아들인 강경현 씨가 농원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나무 심기가 한창인 요즘엔 어둠만 거치면 밭에 나와 살 정도라는군요. 선생님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이 나무가 메타세카이라는 나무거든요. 이게 주로 가로수로 쓰이는 나무인데 저희가 지금 분뜨기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옥천에 네. 그 나무꾼을 찾으러 왔는데 네. 혹시 나무꾼이신가요? 네, 제가 바로 토종 나무꾼입니다. 자라면서 농원이 곧 놀이터였다는 강경현 씨. 대학 시절 법학도의 꿈을 접고 원예학으로 전공을 바꾸면서 나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가업을 잇는 젊은 농구는 어느새 20년 경력의 나무 전문가로 지역에서도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자나깨나 나무 생각뿐입니다. 첫 번째는 판로 개척이고요. 두 번째는 신품종 개발에 가장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개발한 신품종 소개를 간단히 해주세요. 신품종은 저기서 품종 이름까지 언급하긴 그렇고 복숭아에서 한 두 가지 품종이 있고 감나무 쪽으로 한 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지난 2005년 묘목 산업특구로 지정된 옥천군 이원면. 우리나라 묘목 유통의 허브이기도 한데요. 육모장에서 새벽 일을 마친 후 본격적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위해 매장으로 출근한 강경현 씨. 이제부터는 고객과의 상담 업무가 이어집니다. 지역이 아까 어디라고 하셨죠? 네, 저희들은 3월이 가장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년 중에 가장 바쁜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손님들은 3월 한 달에 거의 묘목을 심는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때가 때인 만큼 사무실과 판매장을 하루에도 수없이 오가며 묘목 관리하랴, 손님 상대하랴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림처럼 가지가 이렇게 없는 건가요? 근데 물에 많아도 잘 살고 물이 이렇게 적어도 잘 살고 강해요, 생명력이. 나무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상세히 잘 설명해 주셔서 여기서 나무 사기 그러니까 너무 편해가지고 여기 자주 오고 있습니다.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묘목을 사가서 잘 키우게 하는 것 또한 나무 전문가의 소임이겠죠. 최근에는 감, 대추, 체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왜 키우고 싶나요? 일단 첫 번째는 무조건 병해충에 강한 품종들을 선호하는 겁니다. 대부분 병해충에 강하고 좀 추위에 강한 품종, 이런 품종들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농원에선 비닐하우스 안에 품종별로 묘목을 가식해 놓은 뒤 손님들이 묘목을 고르고 나면 바로 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좋은 묘목 고르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글쎄요, 묘목이 일단 상태가 어릴 때부터 건실하게 큰 묘목들이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묘목이 규격묘 이상 사이즈가 이러니까 말하자면 그 나무에서 어느 정도 잘 큰 상태 그리고 뿌리가 좀 충실한 나무 이런 것들이 좀 좋은 묘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묘목 농원들이 제철을 맞아 눈꽃뗄 새 없이 바쁜 시각. 마을에서도 1년을 기다려온 축제 준비가 한창인데요. 묘목공원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시끌벅적합니다. 한국의 대표 봄축제로 자리 잡은 이원 묘목축제. 올해로 벌써 20돌을 맞았다는군요. 입니다. 손 내리시고요. 아유, 머리 했는데 혼자 들고 있는 분 한 분 있네요. 물꽃도 많고 구경할 것도 많고 먹거리도 많고 잘 꾸며놓으신 것 같아요. 아직 다 둘러보지는 못했는데요. 체험거리가 많아서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축제 분위기를 한껏 달아오르게 하는 군악대 거리 퍼레이드. 음악 좋고 신나는 구경거리에 사람들도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자, 이제 축제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이 이어지는데요. 옥천 묘목축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분들과 성황리에 개최하게 된 것을 시향하고 있는 우리 묘목축제는 벌써 20번째를 맞이하는 축제로서 금년에는 지난 해와는 좀 달리 좀 더 다양한 이벤트
그리고 우량 묘목을 생산한 그 묘목의 홍보를 위한 그런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제장에 마련된 묘목시장 부스. 마을 사람들이 정성 들여 키운 건강한 묘목들이 주목받는 자리입니다. 온도의 평차가 많기 때문에 남쪽으로 가도 좋고 북쪽으로 가도 좋아요. 그래서 최적지인데다가 그 다음에는 이 젊은 세대로 교체가 많이 되면서 신품종 쪽으로 많이 개발을 해요. 봄 향기를 담은 홍내와 묘목에 눈이 즐겁죠. 농원을 운영하는 주인장들이 직접 축제장에 나와 판매도 하고 묘목에 대한 궁금증도 풀어줍니다. 신무실댁을 주시기 이원면에 묘목 역사가 90년은 된다는데요. 뿌리가 탄탄한 만큼 좋은 결실을 얻고 있는 셈이죠. 고맙습니다. 그냥 바람쐬러 왔는데 나무들도 많고 또 나무도 수령도 다양해서 나무 선택하기에 좋습니다. 품종도 다양하고 가격도 싸고 참 맛이 좋습니다. 때마침 축제장 한 코너에서 펼쳐지는 진풍경.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줄은 대체 뭘까요? 왜 이렇게 다 서 계세요? 나무 준대요, 묘목. 묘목 받으려고. 묘목 준대요, 공짜로. 네, 어머니, 네. 여기 묘목을 무료로 준다는 게 사실이에요? 네, 맞습니다. 어디 있어요, 그 묘목들이? 여기요. 묘목 축제니까 이 정도 깜짝 이벤트는 있어야겠죠? 그래도 꽤 많아 보이는데요. 총 몇 개 정도예요? 몇 개? 700개, 800개. 700개, 800개 정도 돼요. 700, 800개요? 네. 단순히 나무 한 그루가 아니라 이원마을 사람들이 주는 희망이 자라는 나무라니 더 뜻깊은 선물인데요. 행사장으로 옮기는데도 한참이 걸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가 즐겁고 뿌듯한 자리. 묘목 하나로 대동단결. 질서도 착착 알아서 지킵니다. 무료로 묘목 가져가시니까 어떠세요? 아, 기분 좋죠. 뭐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집에 이렇게 심으니까 정서적으로 좋고 또 뭔가 또 이래 우리가 옥천에 와가지고도 이래 참 좋은 선물도 받아가니까 굉장히 참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기분 좋고요. 집에 터가 있으니까 심을 수 있어서. 오늘의 뜻깊은 행사를 빛내주고 있는 또 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가수 정혜진 씨. 받아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나눠드린 묘목이 잘 자라서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과 그 기쁨도 좀 두세 배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묘목 축제 응원 한번 해주세요. 네, 옥천하면 딱 떠오를 수 있는 묘목 축제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 세계인한테 사랑받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저도 이 축제 매년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옥천 묘목 축제 화이팅! 하루 종일 시끌벅적하던 축제장에도 지는 해를 배웅할 시간이 오고 어둠이 내려앉은 축제장에는 축하 사절단의 화려한 무대가 이어집니다. 가족들이랑 놀러 왔는데요. 그냥 그 묘목도 무료로 나눠주고 이제 가수분들도 많이 오니까 볼거리가 너무 많고 재밌어요. 옥천이원 묘목이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와가지고 묘목을 보니까 등치도 좋고 뿌리도 실하고 아주 묘목 중에 그야말로 최고의 묘목을 자랑할 수 있네요. 아, 이거 묘목 좀 많이 사다 심어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봄 축제를 만들어가는 이원면 사람들. 신뢰와 전문성으로 묘목의 전통을 이어가는 나무꾼들의 열정이 있기에 옥천 묘목시장엔 내일도 희망의 꽃이 활짝 피겠죠?